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기존의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부딪힐 때에. 어, 의아하게 또, 낯설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고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뭐가 생소하냐면, 11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 사도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의 일을 한다 그때 우리가 아 당신은 걱정 마세요 부활은 떼놓은 당상이니까 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사도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걸 본받는 게 중요할까요? 이제 후자입니다 어,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12절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내가 얻어버렸다. 아니에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표현이죠 잡힌 받은 그것을 잡는다 예수님께 붙잡혔어요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야 이거는 말이 되지 않죠 이것을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이것은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붙잡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게 불안해요. 우리는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끝까지 붙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은 어,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 구원의 확신을 이상한 쪽으로 가지게 되면 뭐가 되죠? 나 마음대로 살자 덜 열심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예수님께 붙잡히바 됐는데도 이제는 내가 또 그것을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활을 어떻게 해서 얻겠다. 이게 바로 그걸 붙잡으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구원에 붙잡기 위해서 부활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얘기. 이두 가지를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 이게 달려가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또 달려가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열심히 사역해서 상받아야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의 반대는 안주하는 거죠. 그래서 십삼절과 십사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구원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어요. 또 이제까지 한 일은 잊어버렸어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 전도 여행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또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이제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을 한 일을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내가 많이 했네. 야, 참, 놀랍다.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다 했냐. 그렇게 자꾸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 이 정도면 됐다. 이제 그렇게 안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바울이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잊었어요.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마치 표대를 잡은 것처럼 얻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제 나왔던 이 거짓 탈레자들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거짓 탈레 주의자들인데, 1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다. 이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무신론자들 그 당시 로마의 다른 뭐핍박하 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을 말해요. 그릇된 할레파예요이할레파가 뭐냐면은 할례만 받으면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몇 가지 율법만 지키면은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레만 받으면 아주 쉽게 말해서 할레만 받으면 구원을 얻었어. 구원 얻어 버렸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가 율법주의의 문제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건 잘못된 게 아닌데 물론 이렇게 율법도 나눠야 되지만 어쨌든 율법주의라고 말할 때 그것의 문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나의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 문제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 요 그래도.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율법주의 문제는 이두 번째 문제가 바로 내가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표대를 얻었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했고 열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경계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지. 일제부터 열정이 사라지고 안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삶의 목표가 세상을 향하게 돼요. 그리스도께, 얻어, 그리스도께 얻어야 될 표때는 이미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선이 향할 곳은 이제 세상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라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 있는 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먹는 게 배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식욕도 그렇지만 모든 그런 정욕 욕구를 이 배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결국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 단연코 세속화예요. 세속화. 뭐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는가, 세속화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나 세속화 되었는지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막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얘기의 내용들을 가만히 자꾸 들어보면은 결국에 땅의 일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부활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달려간다면, 우리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건 놓치면 땅의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거 잃지 않으면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소망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두 가지 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기를 원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깁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말고 사도 바울을 사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편지를 쓰고 있는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이 구원 내가 얻은 것 아니고 예수께 붙잡힌 바되 얻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표대를 이미 얻어버린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지만 또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순전한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천 번째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 아시오니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laughs> 하나님 기도로 이 아침을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또 건강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래 많은 성도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필교회가늘이 지역에서 또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홍 담임 목사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